주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가요? 아, 저 지금 이제 제 거 롤테이너 찾아가지고 이제 스캔 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남이세요? 네? 아, 아닙니다. 아까 네 저희 김밥 천국에서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아, 저 팀장님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언니. 그때 몰랐어요. 팀장님 지금 주모님 찾아왔는데 긴장해야죠. 어, 목소리 왜 이래요? 팀장님 지금 편하게 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저 일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저희 용사팀이에요. 저희 김성환 팀장님.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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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채씨 찍었던 빵 다녀요.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 같이 지원 가신 거예요? 네. 어, 근데 네. 왜 영상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팀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촬영하는 거 알고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영상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못 올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팀장님들 때문에 길모님이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길모님이요? 아, 길모님 에이스여갖고 다 가능해요. 네. 길모님 스캔 찍으면 어떻게 10분이면 돼서? 뭐가 10분이면 돼? 스캔 찍는 게 아. 10분이면 된다고. 그러면은 수고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 귀찮아. 아, 정말 스캔 10분 만에 할 수 있나요? 아,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손이 네, 굉장히 느리고 앞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나오면 안 돼요. 아, 네, 걱정 마세요. 근데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하루에 보통 300개. 어, 뭐예요 지금 방금? 정도? 아, 요거는 최근에 샀던 그 스캐너예요. 아, 이게 스캐너예요? 네, 스캐너예요. 좀, 다시 한번 찍어주실래요? 좀 멋있는데? 하나는 찍고 여기에도 똑같이 저희 핸드폰으로 찍던 것처럼 이렇게 아, 나와요. 아이언맨이신가요? 아이언맨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멋있다. 이건 뭐 다른가요? 핸드폰이랑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 어, 아무래도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갖다 대면은 지금처럼 바로바로 찍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툭 지나가면은 바로바로 찍혀서 굉장히 좋아요. 숨겨지는 거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 숨겨진 게 된다고요? 네. 이 뭐라 해야지? 레이저? 그래가지고 바로 큰 고민 없이 샀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정상적인 바코드가 아니라고 분명 이렇게 똑바로 대고 찍었는데도 두 번, 세 번 아니면 계속 갖다 대도 계속 오류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출장번호 보고 수기 입력하고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한 3일 정도 썼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구겨진 것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어, 그냥 이런 식으로 구겨진 것도 지금도 보시면 가려져 있었고 살짝 구겨져 있었는데도 근데 이거를 쓰면서 네. 스캔하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단축됐어요. 확실히 빠르기는 해. 훨씬 편하고 핸드폰으로 원래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두 손 일단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아, 가격은 얼마인가요? 뭐 39만원 정도에 샀던 걸로. 39만원이요? 네. 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요. 그게 단점이겠네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다른 단점이요?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단점은 못 찾은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지금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께 네. 추천하시나요? 네네. 저는 한번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피플렉스 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 이제 4월달 되면 딱 1년 돼요. 저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수원 야간으로 시작해가지고 스마일 택배도 갔다가 2개월, 3개월 전에 안양으로. 아, 길모님 네. 탑 안이 아주
HR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팀장님이나 같이 이제 캠프 있는 형 거 하나씩 하나씩 빼앗았나요? 아, 빼앗은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총 물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1회 전에 300개 초반 정도가 왔습니다. 1회 전에만? 네. 그럼 2회 전까지 하면 거의 한 4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2회 전 때 많이 나오면은 400개 조금 넘을 때도 있어요. 몇 시쯤 끝나시나요? 보통 9시 전에 끝나고요. 많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9시 넘을 때도 있기는 해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원래는 태권도 사범 하다가 또 코로나 터지고 공장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게 택배 일이 네. 처음에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 있으셨나요? 스마일 할 때, 스마일 해피 때 할 때 좀 너무 힘들었었어요. 집에서 보통 4시 반, 늦어도 5시에는 출발해야 겨우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배송을 할 줄을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뭐 교육 같은 것도 안 해주죠? 네, 뭐 그런 것도 없었고 2-3시까지 했는데도 다 못 끝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수원에서 다시 캠프로 가가지고 캠프에 차 세워주고 차에서 자고 그러고 6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차 2차 시켜가지고 또 일하고 그러고 또 막 10시, 11시,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집 들어가고 막 1시, 2시. 와, 사람 사는 게 아니었겠네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스마일 택배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네, 갔다가 수원 캠프에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원을 많이 갔었어요. 화성이나 평택 쪽에 일부러 더 지원을 갔었어요. 그 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데를 투입하게 되면은 일이 안 되니까 차라리 지원을 다니면서 뭐 돈은 못 벌더라도 내가 일을 좀 배워야 된다. 내가 처음 가는 곳을 가더라도 핀을 보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갔었어요. 지금은 완벽 적응이 되셨고요. 완벽까지는 아니고요.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끝나는 시간이나 뭐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만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월세비 어느 정도 되시나요? 700 중반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700 중반이요? 네. 순수입은요? 떼면은 600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애기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6살 된 애기 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저 올해 28살. 엄청 일찍? 많이 일찍 했죠. 따님인가요? 네, 딸이에요. 따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수아야, 아빠가 맨날 많이 못 놀아주고 늦게 들어가고 하는데 또 수아랑 또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은 아빠가 일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조금 더 자리 잡히고 더 좋은 환경이 되면은 더 많이 놀아주고 더 사랑도 많이 주고 사랑해. 화이팅!